다음 비디오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보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의 ASMR 영상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 중 한 마리의 치과의사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로 경주에서 이긴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의 최상층은 먼저 젤리 같은 물질로 변한 후 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이 개구리는 진정한 드라마 퀸입니다. 케이프 비오는 개구리는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종으로 위압을 느낄 때 공기를 삼켜 부풀어 오르고 거의 초음파 범위에 가까운 소리를 냅니다. 야생동물 조사관의 뜻밖의 방문. Somebody all asleep there. Dude! Leave! 뭔가 시원해지는 영상. 세계에서 가장 세심한 치과의사. 거미를 따라 나온 뱀. 그들은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걸까요? 음식을 사는 걸 잊어서. 여러분들은 영화 산업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명품은 뮤토스코프라고 불립니다. 이 장치는 수백 개의 정지 이미지로 구성된 약 1분 길이의 짧은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19세기 사람들은 이 기계에 진정으로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어차피 쫓겨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이 순간을 완전히 즐기고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이 곰이 얼마나 편안한지 보세요. 3m 높이의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믿기지 않을 겁니다. 중국의 수로교 해체 작업이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트랙터 운전사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항해사로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이거 가능한 분 있나요? 어나더 레벨의 개. 유령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유령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악몽 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바로 그 엘리베이터. 2052년에 있는 것 같은 또 하나의 이유. 이 터널은 눈과 비가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봇 조작기의 정밀함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떠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제 떠있는 동네입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뛰어오른다는 이곳 주소가 알고 싶어지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현대의 주택단지가 아닙니다. 만 대의 드론이 참여하는 숨막히는 쇼인 새로운 세계 기네스 신기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조종사가 그냥 작은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비행기가 수면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고 조종사는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공손한 문어일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수영해 왔습니다. 운전자는 이것이 에어쇼가 아니라 레이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헤르단 양은 스코틀랜드에서 유래된 검은 양 품종으로 두 쌍의 뿔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카라쿰 사막의 뜨거운 모래에서 직접 만든 클래식 파이 레시피입니다. 확실히 아주 바삭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콜로라도의 이 강의 구역은 매우 어려운 급류로 분류되며 선원들은 뛰어난 집중력과 정밀도로 배를 조종해야 합니다.
다이버는 고래가 근처에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한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혹등 고래가 다이버를 우연히 삼켰다 40초 후에 그를 뱉어낸 적이 있습니다. 네뷸라1의 시험 발사에서 포착된 매혹적인 장면들입니다. 이것은 휘발유와 산소 엔진을 특징으로 하는 최초의 재사용 가능한 대형 로켓으로 몽골 이남의 우주 발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필 이곳을 지나갈 게 뭐람요. 때때로 가장 단순한 것들이 우리에게 순수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를 섞는 것은 정말 매혹적이지 않나요? 마지막에는 어떤 색이 나올 것 같나요? 이제 nước lên nó cái con gì nó bò mà nó dài hơn con rắn nên chị. Con này dài 1 mét mấy mà không biết con gì đó lộm. Trời ơi. Nhìn thấy ghê quá. Nó bự bằng ngón tay cái vậy anh chị. Mà nó dài. Này kéo qua dài mong có 2 mét á. Dài lắm luôn anh chị ơi. Anh chị mình biết con này con gì không? Anh chị comment lên giùm Khương. 아마 여러분들은 어망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불입니다. 외모는 비호감이지만 눈 딱 감고 한번 잡숴보세요. 동물들은 모든 종류의 날씨 속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산불과 싸우는 모든 조종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건 당신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기묘한 추격전일 겁니다.
서로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어색한 순간의 기업 행사입니다. 낮에 하는 불꽃놀이 어떤가요? 한번 감상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누가 우두머리인지 말 안 해도 알겠죠? 로봇이 인간을 흉내내는 것만큼이나 로봇을 잘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이 나무를 보고 완전히 신나할 것입니다. 마치 즉석에서 만들어진 은신처처럼 보이는데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허공에다가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기계는 단 1분 만에 나무를 벌목하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Pitäis olla melkein pitkälaippainen kore jo tässä mitäs. Aina kun noita risuja tulee juuri niskalaan, niin ei välttämättä näe. No se on vieläkin tuollaista noin.물고기를 위해 설계된 워터파크 본 적 있나요? 버섯튀김은 물리학적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태어났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걸 겁니다. 버섯 사냥꾼을 피해 숨어있는 버섯들. 번개에 맞은 후 나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 가장 징그러운 영상.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그도 실수로 잘못 탔을 겁니다.
물류가 지루하다고 누가 말했나요? 그 거대한 바지선에서 트럭이 어떻게 주차되는지 한번 보세요. 바닷속에서 만날 수 있는 진풍경. 한때 술록은 북쪽의 주요 교통수단이었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남극 바람의 위험을 한번 느껴보세요. 실생활에서의 턴이 마리오 카트에서만큼 힘들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다이버. 훈련 중 전투기 조종사들은 정밀 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하며 그들의 목표 정확도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툰드라 한가운데 15층 높이에 싱크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의 80배에 달하는 메탄의 대규모 배출로 이런 싱크홀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 F1의 첫 발사는 아니지만 그 순간에 장엄함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죠? 우아한 흰꼬리 사슴이 자신의 영역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카메라맨이 파리에게 경고할 수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로맨틱한 불꽃놀이 어떤가요?
이 보안 시스템은 범죄자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 바로 앞에 있는 것조차도 말이죠. 이 방에서 나갈 길을 찾으려면 행운만이 필요할 겁니다. 테슬라는 어쩌다. 하트나무 모양으로 조경 작업 중인 정원사들. 이곳에서의 마자 게임 한판 어떤가요? 오직 쿵푸의 기술만이 그 다람쥐를 구해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경험은 없을 것 같은데요. 추운 날씨에 바라보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은 마법적인 모습을 연출해줍니다. 플로리다에서 드문 어획물 톱생어가 잡혔습니다. 발을 씻고 있는 중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죠? 발트의 수중에 있는 오래된 지뢰를 제거하는 것, 진정한 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구 선수들은 자신들의 공 위치까지 기억하고 있겠죠? 이 기계는 오징어 대량 수확에 사용됩니다. 특이한 이것은 문신?
물가에 사는 사람들, 특히 다가오는 허리케인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일 겁니다. Yes.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